땅을 떨어지는 그 거리에서 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. 일단 한 3마일 기준으로 한번 산행을 갔다 오겠습니다. 비가 많이 오니까 갔다 오고 더 멀리 가실 분들은 더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이쪽은 제가 처음이라서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자 그럼 산행 가실 분 산행 가실 분 보기만 이었었다고. 아까 12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아, 11시라고 했어요. 11시 조금 더 넘어서. 그 전화 한번 좀 해 보세요. 네. 맞아. 전화가 됐지. 전화가 지금 우리가 한 2마일 걸었어요.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 초콜릿에 쫄게 생겼네. 빨리 오세요. 그릇도 갖고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죄송합니다. 하빈님 안녕하세요. 천막 보니까 천막 보니까 하빈님. 아 제가 이게 아예 버티 마. 천막 보니까 하빈님 오셨네. 예. 사모님. 어 땡큐. 와인까지 그냥.
동영상 찍는 거. 아유, 감사합니다. 별이님, 저 옆에서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좀 별이님. 예, 수고들 많으십니다. 아유, 맛있게. 드릴까요? 밥이.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, 둘, 셋. 이 작은 불빛이 너의 쪽으로. 그때 못 보셨어요? 웃음소리 제일 시끄러운 웃음소리는 거긴데. 그때는 아, 그때는 아니었어. 조순했었어. 불로 왜 안 줘? 조순이가 가장 떨어지면 불로 간다고. 네네네네네 잘하셨어요. 근데 그 사람은 이런 거 안 먹어요? 네? 이런 거 안 먹어요? 아니 그 얘기 들어보세요. 옆집에 있는데 그렇죠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. 생일 축하합니다.